안녕하세요. 노래하는 강의사입니다. 오랜만에 촬영하는 영상인데요. 오늘은 제가 9개월 동안 승산하면서 생활을 했던 거주구역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하산하기 하루 전날이라서 오늘 말고는 촬영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선박의 거주구역은 어떻게 생겼을지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요. 같이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배의 아파트 충수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위에는 브릿지, 나버데크라고 하죠. 브릿지가 있고 아이데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H데크, 보이드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G데크, 선기장님 방이 있고요. F데크는 1항기 사방, 2항기 사방, 그리고 E데크는 주니어 사관방, 실항기 사방, D데크는 부원방, C데크도 부원방, B데크는 갤리, A데크는 공공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퍼데크는 사무실 등등이 있습니다. 로우데크는 기관실로 가는 길이에요. 우선은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아까 보시다시피 저희는 굉장히 높은 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층이죠. 12층 정도가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필수랍니다. 너무 높아요, 너무. 뭐 물론 걸어갈 때 운동도 돼서 좋긴 좋지만 이렇게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어퍼데크고요. 어퍼데크 좌연 우연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연 쪽에 파이어 컨트롤 스테이션이라고 저희 화재 제어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를 제어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냥 선내 투어 영상이니까 어느 위치에 뭐가 있는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정박 때 사용하는 사무실이고요. 배마다 약간 느낌이 다르죠. 저희 배 사무실입니다. 지금 저희 스웨즈 통항이 하루 전이라서 수속 조리라든지 교대자 준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작업복도 준비해놨고요. 컴퓨터들이 많죠. 이렇게 컴퓨터들로 저희가 하역 작업을 준비를 하고 확인을 한답니다. 복사기 엄청 최신식이에요. 칼라 복사도 되는 완전 최신식 복사기예요. 제일 마음에 드는 장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거주구 좌현 쪽을 보시면 좌현 쪽에는 여기 선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크루 체인지 락커가 있고요. 여기는 오피서 체인지 룸이 있습니다. 뭐 공간은 크게 다른 배들과 다르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있고요. 저희 배 관련 도면이고 저희 배가 얼마 정도가 되는 크기냐, 여기 보시면 길이는 400m고요. 넓이는 61m. 그래서 한 축구장 5개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뎁스 깊이가 33m죠. 그렇답니다. 카고홀드는 10번 카고홀드까지 있어요. 그러면 한 칸씩 올라가 볼까요? 여기는 A데크고요. 이제 도서관이랑 회의실, 그리고 스포츠룸, 짐, 병원 등등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도서관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책들이 아직은 많이 없어요. 시간이 가면서 책이 점점 쌓여가겠죠? 그리고
저희 PP 락커가 있고요. 여기 컨퍼런스 룰인데요. 각종 회의, 교육 훈련, 심사 등 심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저희 노래방 기계도 설치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회의하는 전선원이 모여서 회의나 교육, 훈련, 브리핑을 할 때 여기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와이드크의 펀드 창고 있고요. 여기는 짐나지움인데요. 탁구장입니다. 탁구장이고 이렇게 탁구대가 덜렁 있습니다. 관람석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포츠룸, 이렇게 헬스장이 있습니다. 웬만한 필요한 운동기구들은 다 구비를 해놓은 상태라서 원하시면 충분히 운동을 하실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가시면 스페어 창고들이 있고요. 스페어 창고들이 꽤 많죠. 좌우로 있고 운방구, 각종 운방구들이 있고요. 여기는 세이프티 락커, 여기에 세이프티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병원이 있고요. 병원은 뭐 다 똑같습니다. 크게 뭐 구조가 다를 게 없고요. 세이프티 락커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저희 안전비품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데크 왔습니다. B데크는 이렇게 칠판이 있고요. 노티스를 알려주는 용도로 자주 사용하고, 지금 식사 시간이라 하이 식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Say hello to my subscriber. Hello, hi. Hello, everyone. 많이 넓죠? 사람들이 지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데크는 이제 부원들 방인데요. 부원들이 hello. 부원들이 생활하는 곳이라서 소속들이는 보여드리지 못하고 이제 크루 데크레이션 룸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탁장인데요. 부원용 세탁장이에요. 이렇게. 오. 네. 네. 옷을 말리는 곳. 드라잉 룸. 이거 디데크인데요. 디데크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부원들이 사용하는 방들이고요. 디데크에는 사간 세탁장이 있습니다. 오피스와 라운지 이런 거 있고요.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이데크부터는 사관들이 사용하는 방인데요. 지금 화선 준비한다고 쓰레기가 밖에 나와 있고요. 여기는 어머노룸인데 한번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확실히 어머노룸이라 방이 좋습니다. 하선자들이 잠깐 짐을 놔뒀고요. 침대 사이즈도 굉장히 큽니다.
퀸 사이즈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방이 한 방에 두 개가 있습니다. 오, 나 이런 뒤로 방 구조는 똑같고요. 그리고 미데크에서는 사각휴게실 있습니다. 사각휴게실은 이렇게 똑같아요. 크게 뭐 다를 게 없고요. 그리고 F데크, 제가 9개월 동안 살았던 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꽤 넓죠? 넓습니다. TV도 있고요, 소파하고 뭐 의자, 책상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룸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거울도 있고 침대도 조금 더 큰합니다. 여기 제일 꿀팁, 꿀 아이템. 여기서 자기 전에 침대 머리맡에서 물을 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 화장실 파손하기 전이랑 깨끗하게 청소를 했답니다. 화장실 있고요. 배가 커서 거주구도 조금 크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활했던 방도 평소에 생활했던 다른 배에서 생활했던 방보다는 크기가 조금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성기장님이 생활하시는 곳이랑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이드 스페이스. 처음에 저도 여기 승산해가지고는 보이드 스페이스가 뭔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진짜 빈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데크. 엘리베이터를 정비할 수 있는 정비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항해장비. 항해장비와 일렉트릭 유틸먼트로 구달아 있습니다. 이제 브릿지로 올라가 볼까요? 브릿지용 사무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해주느라 불을 다 꺼놓은 상태입니다. 헬로. 여기가 브릿지고요. 지금 날이 좀 많이 어두워졌는데 잠깐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저희 배 레이더가 3개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 둘, 저기 셋. 이렇게 평소에 저희가 쓰는 차트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요. GPS도 설치가 되어 있고, 장비는 모두 프로노 장비입니다. AIS, VZ2, 액티스도 프로노 제품이고요. 레이더도 프로노 제품입니다. 이거는 잘 안 보이는데 초타기 배 핸들이고요. 이렇게 있고 타수가 열심히 견실하고 있습니다. Hi. Say hello to my subscribers. 이렇게 항해 기기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VHF, 그다음에 발라스트 컨트롤을 브릿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항해 기기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제일 신기했던 거는 바로 코스 레코더입니다. 저희 배는 코스 레코더가 터치 방식이에요. 굉장히 신기하죠? 전자라 가지고 종이 낭비도 없습니다. 굉장히 최신식 장비라고 할 수 있죠. 터치. 나머지 항해기들은 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항해기랑 똑같습니다. 브릿지도 뭐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 배의 윙브릿지가 밖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윙브릿지 끝까지 가면 아주 멀리 있어요. 양쪽으로 윙브릿지가 다 있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의 거주구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조금 해결됐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다뤄가지고 배 구조가 크게 막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뭐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정도만 소개하는 영상으로 촬영을 하게 되었으니까 참조로만 확인해 주시고요. 저의 9개월 동안의 추억이 담긴 선박 소개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엘리베이터를 소개를 안 했네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호. 1, 2, 3, 4, 5, 6, 7, 8, 9, 10, 11호.